양에 대해서 답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제가 옛날에 이 연수사장과 친구들 촬영할 때 썼던 물건을 보여주겠습니다. 이걸로 촬영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게 커 보이죠? 저한테는 완전 작아 보여요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타블렛이 한 이거의 두 배예요. 이거의 두 배. 이거 커 보이죠? 저 옛날에 사용했던. 봐봐. 오, 보이죠? 날씨도. 근데 아빠가 저가 주회수가 100만 명이 넘을 때 이 큰 타블렛을 사주거든요. 100만 명이 넘을 때.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, 주회수가. 근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거는 다 파일은 다 사라졌고. 네, 저가 완전 옛날 때 썼던 물건. 한 저가 7살 때에서 7살 때는 엄마 컴퓨터로 했지. 8살 때에서 9살 때까지 이 타블렛을 썼습니다. 이걸로 막 게임도 하고 막 놀고 그랬는데. 네, 맞겠죠? 그 다음에 저가 게임할 때 쓰는 물건을 보여주겠습니다. 빰빰. 이게 뭔지 아시나요? 타이머인데 10분, 15. 여러분한테는 거꾸로 보이죠? 거꾸로 돼 있죠? 저한테는 거꾸로 안 돼 있어요. 네, 15분에 딱 맞췄어요. 15분. 여기 된 거. 2시간도 맞출 수 있어요. 1시간. 대박이죠. 이제 제가 옛날 때 썼던 물건. 봐봐. 치즈. 네. 타이머 1시간 노를 맞췄습니다. 이 네, 진짜 시끄러워. 빠밤빰빰빰. 빠밤. 99 부르네. 사진 좀 찍어놔야지. 셀카. 또 셀카. 또 셀카. 내 사진 완전 많이 찍었고요. 네, 여러분. 치즈. 여러분들도 찍었습니다. 타이머 소리 들어보실래요? 또 완전 시끄러워. 오늘은 제가 옛날에 썼던 물건 이거 타블렛을 소개해봤는데요. 어땠나요? 좋으셨어요? 그러면 다음에 또요. 빠이!